자, 후원받아서 시작하는 전차 특집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로 산소호흡기님이 신청하신 거는 인판인데, 예, 유튜브 하이, 유하. 야, 세팅은 그냥 레오파드랑 똑같이 하면 될것 같아요. 그냥, 스킬 세팅 같은 경우는 뭐, 수리 위장, 그리고 각종 시야 스킬,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소화 넣으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포수도 마찬가지로 죽음의 시선, 뭐, 조준 향상, 위장, 수리.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소화 넣으면 되고. 조종수도 마찬가지로, 뭐, 안전운행, 험지주파, 위장, 수리. 이거 다음에 이제, 선의 향상 아니면 소화 넣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소화를 맞추는 게 좋으니까, 스킬 순서를. 그냥 바로 소화가 돼요. 이건 뭐, 좀 장전수는 뭐 적재함 강화에 위장 수리 소화 요런 식으로 세팅하고, 그리고 인판이 세팅을 해보니까 환풍기 세팅을 했을 때 최대 시야가 안 나와요. 445m가 안 나오니까 웬만하면은 웬만하면 광학 세팅을 해주세요. 장전 수직 광학 요런 식으로 이래야 어찌 됐던 간에 최대 시야 활용을 하니까. 그리고 인판이 최근에 버프를 한번 먹었는데 그때 아마 주포 성능 버프가 됐을 거예요. 관통력도 올랐는지 기억이 잘안 나는데 장전 속도가 좀 오른 걸로 알아요, 저는. 그래서 그냥 적당히 탄 분배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한 30발, 25발, 6발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초콜릿 넣어주고 그냥 뭐 리뷰할 거니까 대형으로 둡시다. 이런 식으로 세팅. 아, 은탄 데미지 15 오른 게 끝인가요? 250이긴 하네요. 평딜이 원래 240이었는데 이 90mm 캐논포가 250으로 변했다고 하네요. 그거 말고는 없나? 자, 아무튼 스펙을 보면은 여기 말고 여기서 일반적인 8티어 미디움들의 DPM이 나와요. 그냥 대신에 일반탄 탄속이 1000m/s, 골탄이 1250m/s죠. 네, 탄속은 그렇게 느린 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8티어 미디움 치고는 굉장히 준수한 주포 성능이라고 보면 되고, 명중률도 좋아요. 조준 시간이 살짝 길기는 한데 레오파드 트리 약간 특징이죠. 조준 살짝 긴데 명중은 좋고, 뭐 기동력도 뭐 나름 쓸만한 수준이고, 부하각도 아래로 10도, 위로 20도. 위로가 살짝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 정도면은 포각도 쓸만합니다. 대신에 이 녀석 장갑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거예요. 자, 요런 식이죠. 자기 주포로 일반탄으로 쐈을 때 거의 뭐다 뚫려요. 네, 어디 이상한 경사 맞고 튕겨나가는 거 아니면은 그냥 뭐다 뚫리는 수준이고. 네, 불렁합니다. 얘 말고 인판 말고 그 골탱으로 돼 있는 무츠인가? 무츠는 얘랑 비교했을 때 화력은 무츠가 조금 더 약한데 장갑이 무츠가 좀더 단단할 거예요. 기동도 대신 조금 느리고. 그래서 인판은 기동과 화력에 집중된 그냥 전형적인 헐다운 중형 전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티타임 활용하기도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헐다운 짤짤이, 그리고 자기의 높은 시야를 이용해가지고 어떻게든 상대방을 원거리에서 제압하는 방법으로 가야겠죠. 그냥 레오파드인데 8티어라 보면 돼요. 그냥 성격이 지금의 레오파드는 약간 좀 다른가? 아무튼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됩니다. 차차 또 이렇게 생겨서 진짜 극한의 상황에서 역티가 부분적으로 되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독일 탱크들이 웬만하면은 이렇게 T자형인데 요렇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애들하고 다르게 이렇게 돼 있죠.
몸 밖에 궤도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역티가 되긴 될 거예요. 뭐안 하는 걸 추천하지만 극한의 상황에서는 뭐 역티라도 해야 되니까 그때는 사용할 수는 있을 겁니다. 페이크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어때, 승무원은 상태는 좋은데 가보도록 합시다. 한번 이걸로 T자형 단점, 역티할 때 어깨가 보이잖아요. 그게 단점이죠. 육포가 좋았습니다. 육포 뭐라도 먹어야겠어. 당 충전. 간식이 좋지. 어휴. 전투식량. 근데 요즘에 경전 타는 애들이 왜 이렇게 많어? 문제는 그 경전 타는 애들이 다 무슨 택링이야? 됐네, 라인. 아이씨. genauigkeit eingeschränkt. 아, 포수 나갔다. 됐어. 아이 씨발, 뭐 가만히 냅두질 않네. 이거 육포요, 육포. 지금 그나마 다행인 건 시가지는 망한 것 같아요. 얘또 달린다. 하이. 다행히도 얘네 경전은 다 쫓아냈거든요, 지금. 이러면 이겨.
아, 이게 상탄나네. 너 걸렸어 임마. 어, 등대라고 있어. 아, 참. 아, 초반에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해냈네요. 이번 판을 왜 이겼을 것 같아요? 초반에 좀 많이 힘들었는데. 아, 단백질을 먹어서 이겼다? 아니지. 시가지 적팀이 던진 게 아니에요, 저기 사실. 아군 좌측 병력이 밀었잖아. 시가지 병력 들어온 거 보고. 그러면 된 거예요. 만약에 그 상황에서 좌측 병력이 그냥 안 들어가고 있으면은 뭐 왜 안 잡아? 그거 안 맞으려고 안 들어가고 있었네. 희한파. 내가 먹어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상대방이 시가지가 들어와서 라인이 이렇게 일자가 아니라 시가지 쪽에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근데 만약에 자주포가 3대니까 제가 뭐라 항상 뭐라 그래, 자주포가 많을 때는 맵을 크게 가져갈수록 유리하다 그랬잖아요. 그 상황이 유지가 되면은 점점 갈가 먹혀요. 자주포 각이 넓어지면서 갈 수 있는 각이 플러스 중앙에서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압박을 더 했으면은 이제 중앙도 무너지면은 시가지 병력이랑 우리 좌측에 있던 병력이랑 떨어지죠. 고립돼 버리죠. 양쪽이 다. 근데 상대방 중앙 병력이 왜 무너졌어요? 왼쪽 1번 라인에 아군이 병력이 밀고 내려가니까 거기서 각이 나와 버리니까 중앙을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상대방 병력이 중앙에서 빠진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했어? 내가 중앙을 푸시할 수가 있잖아. 밀어낼 수가 있잖아요, 중앙을. 중앙을 버틸 수 있게 된 거예요. 왼쪽을 밀어서. 그러니까 왼쪽을 밀어서 그냥 밀었다 이게 아니라 왜 결과가 뭔지 알아야 돼요. 왼쪽을 밀어서 중앙이 버틸 수가 있었다. 이거죠, 정확히 말하면은. 파스코치랑 연맹이네. 1급. 인판 평균 250 된 거 체감되냐고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240이랑 250이랑 체감이 어떻게 돼? 그냥 RNG 떴구나 이러지. 이렇게만 하면 돼요, 인판. 인판할 때 딱 좋은 상황이에요. 적당히 먼 거리에서 계속 포격전 할 수 있는 그림 나오고. 그리고 제가 하다가 튕긴 탄이 몇 발 있는데 인판이 장갑이 없는데 얄땅을 어떻게 튕기냐 이럴 수 있잖아요. 보세요. 다 리코셋이에요, 리코셋. 그러니까 장갑으로 튕긴 게 아니라 그냥 절대 도탄으로 튕긴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각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티각을 많이 주세요. 역티든 티각이든. 그러니까 장갑 양으로 튕길 수 있는 장갑이 아니에요, 조금. 상대방 관통이 낮으면 모르겠지만. 알겠죠? 야판2 운용법? 야판2 그냥 전투실로 싸우면 돼, 라인전을. 기동 이용해가지고 이것저것 왔다갔다 하면서 차체는 보여주지 말고 전투실로 싸우면 되는데. 아휴, 그래도 한물 갔지, 야판2는. 전투실이 단단하긴 해, 야판2가. 근데 이것도 옛날 얘기고 요즘에 증진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냥 막 포방패 후릴걸? 포방패가 약점이거든, 야판2가. 전투실은 단단한데 포방패가 오히려 약점이라서. 279는
330 이상 되는 성작탄으로 관통력 상판 내리 찍으세요. 그 답이 없어요, 그 탱크는. 요즘에 야판토 안 타지, 페르디 타지 차라리. 사기지 이거는. 빡좀 해야겠. 답이 없다 이거 오늘 이거. 없어졌는데? 형님 저 죽어요 형님. 아, 내일 시작을 1시간 일찍 하라고요? 그냥 아, 내일 휴방 하려고 그랬는데 내일 휴방가 잡고 있었는데. 아, 야, 큰일 났다 이거 잠깐만. 아씨, 신기한 게 차륜형 때릴 때마다 뭐가 하나씩 나가네 모듈이 막. 오늘 최대한 오래 하는 걸로 해보죠, 그럼 그냥. 설마 죽겠어? 월탱 7시부터 해가지고 지금 4시간째인데 5시간째네요, 네. 솔직히 심장에 조금씩 물이 오고 있긴 했었거든요. 예. 어떡하지?
기본적으로 월탱을 하면 건강이 마이너스예요. 기본 시작이 그거라니까. 기본이. 왜 이 스트라바 안 걸렸어 위에 저거? 포지션이 무조건 들어가면 저거 지금. 큰일 났네 이거. 우리 옆에 헤비 피 맞나? 야 씨발 풀피네 뭐하냐 얘 너 지금? 헤비 1원 푸시 라인 얘 뭐하고 있는거야 이거. 스트라브가 하이 얄 이러네. 아이고 자주파 죽었다. 로우루가 올라갔네 절로. 지나가요. 이 스콜지 그냥 빤스로 친나본데? 이거 뭐야? 아니? 이 새끼들 이 부금 나오니까 또 움직이는 거 용기의 부금 씨발 하여간 진짜 카나본도 저쪽에 있나보네. 잠깐만 카나본도 로로랑 같이 있나봐요. 아군 자작구 잡은거 보니까 미치겠네 이거. 아 민댐 한번만 뜨자. 아씨 장전 속도가 안 되네. 에미라이 바보야 씨. 어디다 쏘는 거야 씨. 아휴, 아 왜 이렇게 고통받지 이거 오늘? 인판 특징은 알겠죠 여러분들? 그냥 적당히 빠른 탄속에 높은 관통력, 적당히 좋은 주포 성능, 그냥 이걸로 먹고 사는 애예요. 그냥 인판은 계속 짤짤이하고 헐다운하고 이러면서. 후. 오늘 판터2랑 인판 특집 같이 들어와가지고 월탱 접을 뻔했네요. 예.
탱크 자체가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그냥 막 특출난 뭔가 장점이 없다 보니까 어중간한 거죠, 이게.